스팀에서 파이널 판타지 1을 팔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기존의 파이널 판타지 3D 버전이랑 4 3D 버전을 했었죠. 이번에 보니까 파이널 판타지 1부터 2D 버전을 쭉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근본인 1부터 할까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름과 직업을 정하세요. 4개를 다 정하는 건가 봐요. 직업이 6개고 4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복사가 많은가? 도적을 하나 넣을까? 특이하게도 전사 계열이 전사, 도적, 몽크 셋이에요. 이름도 설정해야 되네. 도박힘, 탱, 힐, 돋거. 자, 시작합니다. 세상은 암흑에 뒤덮여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의 예언을 믿으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이 암흑으로 물들 때 4명의 입시 천사가 나타날 테니. 아, 주인공이 4명이네. 긴 모험 끝에 4명의 젊은이가 이곳에 도달했다. 나는 용사랑 용사 동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각자의 손에 크리스탈을 쥐고. 오, X로 닿는 거네? 아이고. 들어와 버렸어. 미니맵도 있어요. 탭으로 메뉴를 여네요. 체력은 이제 전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백마법사, 그 다음이 독거. 독거는 사제보다 체력이 낮아요. 자세히 볼까? 야, 지력 20이야. 야, 너무 극단적이다. 얘 지력 1이에요. 지능 1. 얘도 1이네. 중요한 건 장비랑 마법이죠. 장비를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나이프 하나. 지팡이 하나. 아니, 전사인데 이렇게 입어놓고 나이프 하나라고? 아, 전사 계열은 그냥 나이프 하나만 있나 봐요. 몸은 옷이라고 돼 있어요. 옷. 마법. 아, 마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전사가 좋은 거네, 지금은. 여기가 자는 데인가 보네. 침대. 30길입니다. 야, 이런 근본 게임을 하고 싶었거든요. 방어구 상점. 아, 옷.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만세를 합니다. 전사 얼마나 입고 싶으면은 두 손을 그냥 번쩍 드네. 안 사줄 거야. 나 500원이나 있네? 그래도 안 사줄 거야. 쌍절곤이 있어?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술집 먼저. 어서 오세요. 아, 이건 제가 파판 3랑 4를 해봤기 때문에 알죠. 이게 이제 에테르가 마나 포션입니다. 공주를 구출해 주렴. 공주가 납치당했나 보네. 이 할머니 스포했어요. 이게 아마 흑마법이고 이게 백마법인 것 같죠. 흑마법 먼저 보겠습니다. 야, 그래. 마법은 익혀야겠죠. 지금 마법이 없으니까 아예. 주인공을 위해 마법을 전부. 3개밖에 안 되네. 잠깐만.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아, 백마법을 보고 조율을 해야겠다. 케알, 체력 회복. 언데드 피해가 있네? 전체 피해예요, 이건. 방어력 상승, 블링크, 자신의 피해를 상승. 언데드 피해를 가져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3개를 가져가죠. 다음은 흑마법. 파이어랑 썬더. 아, 두개 중에 고민되는데요. 이건 잡몹 잡을 때 좋을 것 같고, 이건 보스전에서 좋을 것 같죠. 근데 잡몹이야 뭐 알아잡겠지. 보스전에서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200원 있으니까 장비 맞춰주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만세를 하는데 하나 사줄게요. 근데 무기는 제가 모르겠는 게, 이게 명중률이 붙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거든요, 명중률이. 근데 해머는 살만하겠다. 지팡이보다 확실하게 좋으니까. 백마법사는 공격 마법이 없기도 하고. 지팡이에 만화 관련된 게 붙어 있지 않죠? 설명문. 그냥 나무로 만든 지팡이야. 물약도 사갈까 온 김에? 아니야, 그냥 진행하자. 어차피 남의 집 뒤지면 나오겠지 뭐. 뭐야? 대화하니까 끌려왔어요, 왕성으로.
우리나라의 기사였던 갈란드가 세라공주님을 납치하고 코넬리아 국왕자를 요구하고 있어. 부탁하네 빛의 전사여.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아니 심부름을 시켜놓고 아이템을 안 줘? 아 양심 없죠. 그냥 한번 시켜보는 거야. 뭐 실패하던 말던 뭐. 갈란드는 제일 가는 나이트였지. 인성검사 한번 해야 돼. 기사 뽑을 때. 어? 저는 코넬리아 왕비 제인입니다. 아이템이나 주지. 어,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줘? 넌 뭐야? 아, 여동생. 공주 여동생. 할아버지 뭐죠? 보물창고에요, 여기가? 신비한 열쇠로 봉인되어 있다. 이런 걸 좀 열란 말이야. 이게 봉인되어 있어가지고 저한테 안 주나봐요. 아, 와, 미니맵 봐요. 야, 이건 다 구석구석 뒤져봐야죠. 이런 거 못 참죠? 이 다리를. 갑자기? 마법 써보자. 파이어. 공격. 아, 이거는 그냥 던져네요. 막 이제 게이지가 차면서 수소대로 때리는 그런 게 아니라. 공격. 공격. 파이어. 아. 평타로 잡을걸. 고블린 따위한테 과했다. 그래도 18길 받았어요. 이 다리를 이제 공주를 구해오면 고쳐준다고 합니다. 레벨업. 체력이 두 배로 늘었네? 마법을 쓰는 횟수가. 아, 2레벨만 없을 수 있구나. 8레벨까지 쓸 수 있네. 어, 3레벨. 어, 갑자기 체력 조금씩 오르는데? 아니, 전사 체력 7 오른 거예요? 아니, 100마법사 체력이 엄청 올랐는데? 이거 랜덤으로 오르나 보네. 아, 2레벨 마법 한 번 더 쓸 수 있게 됐어. 1레벨을 많이 못 쓰는구나, 의외로. 들어가, 들어가. 카오스 신전. 여기에서 공주가 있는 것 같은데. 야, 전투 화면 변환되는 거 멋있네. 야, 너무 많은데? 이거 전체 마법으로 못 쓰나? 아, 맞다! 이 좀비를 한번 광역 언데드 파괴 마법으로. 막어 막어. 언데드 광역기. 야, 이거지. 자, 공주님 여기구만. 공주의 목숨과 맞바꾸어 코넬리아를 드디어 내 손에 들어오는군. 내 놈들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 나이트 중 나이트라 불리는 갈란드의 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오, 오, 어디 쉐이프 한번 처음 써봅니다. 그리고 방어를 좀 올려주겠습니다. 우리 법사를. 아, 이렇게 나가네요. 오, 야, 전사 계열한테 저렇게 들어가면 좀 불안한데? 호호호. 여러분이 저를 구해주셨군요. 갈란드를 물리친 사람은 처음이에요. 성으로 돌아가요. 저 박쥐는 뭐예요, 그러면은? 북쪽 대륙에도 크리스탈이 있다고 들었다네. 약속한 대로 북쪽 대륙으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겠네. 아, 잠깐만요. 보상 따로 안 줘요? 아, 마음만 쓰지 말고. 어? 뭐 준대요. 야, 그 역시 공주야. 귀중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 오. 너희 언니 내가 구했는데 뭐 줄 거 없니? 아이씨. 자, 따님을 구해드렸는데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얘네들? 오. 그치. 이게 감성이죠. 이게 옛날 게임의 감성입니다. 만드는 속도 좀 봐. 진작에 만들어 놓지. 부각 녀석 좋은 아이템은 안 주고 병사들 몸으로 때우는 것 봐. 아휴. 아, 체력도 안 채워줬네, 심지어. 와, 진짜 너무하네, 진짜. 씨. 건너가도 되죠? 여기 동굴이 있네요? 취소 버튼, L 버튼. 아이쿠. 아이쿠. 수정의 눈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보여. 수정의 눈을 찾아다 주는 건가 봐요. 상자는 안 보일 때 가져가겠습니다. 항아리도 다 깨버리자, 안 보일 때. 안 되네. 책좀다 훔쳐가자. 마법 배우고 싶은데. 에이, 자고 갈까? 한 명씩 자면 되잖아, 네 명. 야, 두 번째 마을입니다. 항구도시 프라보카. 여기는 무기 상점, 방어구 상점, 그리고 도구 상점이 있다고 미니맵에 나와 있는데, 옆으로 가면 마법 상점도 있네요. 일단 저한테 1순위는 지금 파괴 마법입니다. 마법이 너무 약해요, 지금. 좋은 거 있지? 어? 전체 공격기가 없네? 여기 퇴적이 있네? 뭐야? 마을에서 이런. 아니, 아니! 전사 도적 평타보다 적게 들어가는 거 진짜 너무 열받아요. 아이씨. 이럴라고 마법사 했나? 그래도 레벨업 했다. 내 배를 줄게, 용서해줘. 어? 이게 배인 것 같죠? 이 하얀 거 아니면 못 내리네. 아이고. 배를 타고 가볼까? 너무 먼데? 배가 너무 빨라요. 일로 들어갈 수가 없네. 그냥 이 사이로 못 가져요. 그냥 일로 가는 게 맞는 거네. 그럼 나 가기, 뭐야. 어떻게 물속에서 얘네가 튀어나온 거야? 일단은. 좀 내리게 해줘. 그렇지. 이제 마을로 마을로 가면 돼. 마을을 찾아야 돼. 이미 뭔가 마을 있다. 세 번째 마을입니다. 성도 있네요. 엘프 마을이네. 일단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여기니? 아, 다행이다. 주인공이 죽었기 때문에 200길이야? 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나 장비 맞춰야 되는데. 아. 자, 마법과 무기 상점이 있습니다. 일단 마법부터. 아, 마법 두개 배울 수 있다. 파이라! 드디어 강력기다. 숲이니까 파이라를 배우겠습니다. 케알라. 언데드 전체 피해. 아군 전원에, 좋긴 한데. 당장은 필요가 없네요. 예산이 너무 적어. 뭐야, 왜또 있지? 상점이? 와, 2,500원이네, 여기는? 아, 사레벨 주문이구나. 야, 사레벨도 팔아? 나 사레벨도 쓸수 있어요. 아, 그럼 사레벨 흑마법이 필요하긴 하네. 아, 헤이스트 있다. 분리자라. 분리자라 배워야겠다. 아, 돈이 부족하네. 방어구까지 일단 보고. 팔찌가 있네? 팔찌 두 개, 아니, 팔찌 하나만 사자. 애초에 두 개를 못 사는구나. 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나. 팔찌 어딨어요? 아, 옷 대신 팔찌야? 빨개 벗고 팔찌 끼고 다니는 거야? 정신병자 아니야? 자, 이제 퀘스트보다 돈을 모아야 됩니다. 분리자라를 쓰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사냥을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사냥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도바.